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7년 닭띠 예, 12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아, 이달에 혹시나 뭐 상속이라는 거, 뭐 승계라는 거 요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응? 일을 만들 수 있는 달이네. 처신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 왜? 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받으면 좋잖아. 응? 빚을 상속받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달에는 어떤 그 새로운 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 그래갖고 현금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현금 확보를 하지?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 조금 있는 게 계신가 봐. 없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 확보를 해서 내가 새로운 지금 이 아이디어 플랜 아주 좋은데 이걸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내봅니다. 하지 마세요. 이것은 왜? 지금 나가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빚 좋은 개살구야. 절대 내가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해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넣겠다.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다간 그냥 황 크게 손해보는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이 돈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떨까? 이 카드점을 한번 우리 보고서 정말로 좋은 것이 나왔으면 좋겠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게 나오겠죠. 카드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 여기서 반짝하네, 이 친구가. 자, 이쪽에 숨어 있는 이 친구. 자, 또 이쪽에 중앙에서 딱 보는 이 친구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떠한, 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럭키 세븐은, 안개가 쫙 끼껴갖고, 뭐 그 안에가 잘 흐리멍텅해서 안 보이는 거야. 뭔가 잘 안 보인다. 어두컴컴하다. 이럴 때는, 뭐 내가 잘못되면 내가 상해를 입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 카드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카드는 뭐냐? 절이네. 절은 이거 끊는다는 절이야. 끊는다는 절은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로 말하면 빈 자궁이야.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들어와 버리면 아주 망조 드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아유, 해다. 자, 이건 내가 집안에 보석이건, 뭐, 아름다운 아주 귀한 뭐, 유산이건 다 갖고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면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네. 그냥 1년 잘 지냈으니까 내년에 더 좋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12월 달, 그냥 복지부동, 복지부동 있죠?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야지 좋은 곳을 내가 내년에 받아 먹을 수가 있죠. 제가 나쁜 소리만 해서 미안한데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면 그래. 작은 돌뿌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큰 돌뿌리는 바로 내가 거기 넘어진다? 그러면 나 뇌진탕 걸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내가 미리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야.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왕파가 알려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자신중하게 많이 좀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